여정현의 한국 관광 120도시 한국리오.com 이태원 맥심 플랜트. 이태원 맥심 플랜트는 이태원의 또 다른 명소 현대 뮤직 라이브러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 플란타에는 식물이지만 영어로 플랜트는 공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맥심 플랜트는 지하 2층, 지상 6층에 초대형 카페인데요. 3층에서는 롯데월드에서 한남동과 제일 기획까지 볼수 있습니다. 건물은 높지만 빈 공간이 많아 여유 있게 대화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샹들리에 대신 불타는 듯한 둥근링이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은색 구슬로 물결이 춤추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감성 커피숍을 지향하며 책과 음악이 가득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커피숍은 인테리어 쇼품으로 오래된 미국 찻잔을 여러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양한 맥심 굿즈를 판매하는데요. 맥심 커피 믹서처럼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2층에는 대형 테이블이 놓여 있어 노트북을 사용하며 여럿이 회의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하얏트 호텔과 남산쪽을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은 그리 붐비지 않는데요. 한가하게 원하는 커피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커피로 제가 자주 가본 케냐,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에 원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원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다양한 산미와 풍미를 가진 섞은 커피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출출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케이크, 베이글, 샌드위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는 지하 2층의 로스팅 룸인데요. 커피 볶는 냄새는 나지 않지만 멋진 기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다양한 원두가 묵직한 로스트에서 벗겨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만 명이 다녀간 이태원의 대형 커피숍 맥심 플랜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